매우 익숙한 멜로디이지만은 가사는 또 그렇진 않습니다. 잡음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오늘 준비한 노래, 남인수 선생의 데뷔곡 눈물의 해협입니다. 앞서 보신 그림이 바로 이 눈물의 해협 가사지였습니다. 가사지 기록을 통해서 이 노래가 1936년 8월 신보로 발표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앳된 모습의 남인수 선생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했는데요. 이 눈물의 해협은 남인수 선생의 데뷔곡인 동시에 박시춘 선생의 초기 작품으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눈물의 해협을 시작으로 해서 1950년대 말까지 남인수, 박시춘, 한국 대중가요 역사상 최고의 콤비가 활약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 눈물의 해협 당시에는 아직 남인수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가사지에도 호적상 본명인 강문수라는 이름으로 남인수 선생이 등장을 하고 있기도 하죠. 데뷔곡 눈물의 해협은 1936년 8월 신보로 발매가 되었지만 이미 그보다 한참 앞서서 강문수, 그러니까 남인수라는 가수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1936년 2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내용인데요. 중간에 보시면은 유행가 시간에 시에론 레코드 전속 가수들 중 한 명으로 강문수라는 이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남인수 선생이 방송에 출연해서 불렀던 노래는 미로레 마차, 청춘 구가 두 곡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음반으로는 발매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때 신인 가수로 발탁이 돼서 한참 뒤이긴 하지만은 눈물의 해협이라는 노래로 정식 데뷔를 한 것이죠. 앞서 이 눈물의 해협에 관해서 익숙한 멜로디이지만은 가사는 또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익숙한 멜로디인 이유가 있죠. 옛 가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제가 구구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눈물의 해협이 1938년에 애수의 소야곡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작곡가 박시춘 선생 입장에서는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쓴 눈물의 해협이 그렇게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것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가에게 의뢰를 해서 이부풍 선생이죠. 애수의 소야곡이라는 새로운 제목, 또 거기에 맞는 새로운 가사를 붙여서 다시 한번 발표를 했는데 가수는 그대로 남인수 선생이었습니다. 여하튼 이 새로운 제목과 가사의 힘이 그대로 주효를 했는지 애수의 소야곡은 박시춘, 남인수 두 콤비의 대표작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1938년에 애수의 소야곡이 큰 히트를 기록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2년 전에 발표되었던 눈물의 해협이 다시 한번 음반으로 또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광고가 1938년 10월에 고라이 레코드에서 낸 것인데요. 원래 눈물의 해협은 시에론 레코드에서 발매가 됐지만 이 시에론 레코드는 1937년에 문을 닫고 맙니다. 아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곡에 대한 권리 아니면 원반 같은 것들이 시에론 레코드에서 고라이 레코드로 양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고라이 레코드가 새로 눈물의 해협 음반을 다시 한번 재발매를 했던 것이죠. 애수의 소야곡 인기에 편승해서 다시 한번 발매된 눈물의 해협은 하지만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라이 레코드 역시 오래 존속이 되지 않고 금방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애수의 소야곡으로 너무나 친숙한 멜로디를 오늘은 눈물의 해협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냥 듣고 체록을 했으면은 이렇게 가사를 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다행히도 맨 앞에 보셨던 가사지 자료가 나옴으로 해서 작품의 전체 모습을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눈물의 해협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